네, 이번에 소개해드리는 ESP E2 M2 리버스 모델이 되겠습니다. 이 친구는 지금 ESP가 라인이 E2 오리지널, 그 다음에 뭐죠? 시그네처, 커스텀샷 뭐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, 이 스탠다드 라인이 E2로 모델이 변경이 됐죠. 이 친구의 특징은 플레임, 메이플탑이 양쪽으로 아주 킬러탑처럼 올라가 있는 모델이고요. NTB, 수루넥, 3피스, 바디, 윙에 이게 지금 메이플 원넥으로 되는 그런 기타가 되겠습니다. ES15이 몇 년식이죠? 이게 15년인가요? 13인가요? 아무튼 이 리버스헤드라 에보니지 판이 들어가는 모델이고, 아발론 인레이의 ESP5까지 각인되어 있는 그런 기타가 되겠습니다. EMG81 환바퀴 두 방이고요. 원볼룸, 3A 스위치, 플로이드 로즈까지 되어 있는 그런 기타가 되겠습니다. 이 친구는 또 리버스헤드이기 때문에 이 고음 쪽, 저음 쪽 이 부분이 좀 스케일이 길기 때문에 서스테인이 아주 굉장히 상당한 기타죠. 또 넥스루 바디라 바지도 아주 무게감도 있지만은 뭐 초강력 아주 스레쉬 메탈 사운드를 내시기에 아주 적당한 마이클로메움 심포닉스 사운드를 그대로 내신 기타가 되겠습니다. 아무튼 최고의 메탈 기타 E2 ESP M2 리버스 모델이었습니다.